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준 평창사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인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시술 방법, 요즘에 카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평평사마귀에 대한 온갖 소문들을, 평평사마귀가 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는 비립 중인 줄 알고 제거하러 갔는데 아닙니다, 이건 평평사마귀입니다 라고 제거했을 때 1회차만으로 100% 완치 관리했었던 방법도 궁금하잖아요. 저는 4일 정도 만에 진짜 금방 회복이 돼가지고 화장도 하고 진짜 만족스럽긴 했었거든요.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준, 맞아요, 평창사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미 인스타그램에 살짝 얘기는 했지만 평평사마귀를 제거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의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담, 그리고 제가 제거하면서 알게 된 것들, 원인,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시술 방법,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 카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이걸 쓰면 안 돼요, 이걸 쓰면 더 번 진다던데요. 평평사마귀에 대한 온갖 소문들을 제가 직접 전문의 분이랑 피부과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직접 받아가지고 이번 영상을 꾸려봤으니까요. 저 평평사마귀 고민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으로 조금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몰라이 분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진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왔어요. 전문의 분들의 인터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알찬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하나씩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이패드를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평평사마귀가 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요. 바이러스 중에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있듯이 평평사마귀도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바이러스다 보니까 몸에 잠복해 있다가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피부 표피층의 위쪽으로 각화되면서 올라오는 게 바로 평평사마귀고요. 저는 비립 중인 줄 알고 제거하러 갔는데 아닙니다, 이건 평평사마귀입니다 라고 저 답변을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저처럼 비슷하게 평평사마귀를 비립 쪽, 좁쌀, 여드름, 잡티, 색소침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고 해요. 평평사마귀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예시 사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문을 받은 내용에 따르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진단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을, 치료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또 2mm에서 4mm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올라오고요. 뭉쳐져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오돌도돌 오돌도돌하게 각각 좀 떨어져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피부의 스킨톤이랑 비슷한 컬러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조금 더 짙게 색소침착이나 잡티처럼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 몰랑이분들이 오늘 거울을 자세히 보면서 평평사마귀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남편 몸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얼굴엔 많이 없는데 은근히 몸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발현되는 위치도 좀 다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30개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얼굴에 올라온 거를 보고서 갖고 비립종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30개 정도라고 하면 초기에 발견을 하고 제거를 한 거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은 100개에서 200개까지도 있다고 하고 몸 전체에 걸쳐서도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른 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옮았는지, 누가 나에게 옮겼는지, 내가 어떤 경로로 옮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하잖아요. 이거 이제 자문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접촉하면 옮아요. 헬스장,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등 되게 다양한 경로로 옮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화장하는 퍼프로 옮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쓰던 브러쉬 있죠? 그 브러쉬를 내 얼굴에 올렸을 때 옮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딱 이래요라고 정확하게 답변은 줄 수 없다고 했고요. 가족 간에는 수건이나 베개를 통해서도 옮을 수 있다고 해요. 평평사마귀가 있다면 가족 간에 이제 수건도 조금 따로따로 써주는 걸 더 권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이제 뭐 사우나나 목욕탕 이런 데서 제가 올만 쓸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니까 언제 올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게 정말 몸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감기처럼 잠복해 있다가 컨디션이 떨어져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진짜 옮자마자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언제 딱 올맞다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컨디션 관리가 최고라고 해요. 여러분 면역력 관리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거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레이저로 제거하면 효과적인지, 제거하고 나면 완치인지 물랑이 분들이 댓글도 남겨줘서 알아봤는데요. 제거했을 때 1회차만으로 100% 완치? 완치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 이유도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람 몸에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편평사마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피부과에서 제거를 할 때는 레이저로 시술을 하는데 레이저는 위에서 밑으로 쏘는 거잖아요. 정확한 뿌리의 깊이를 다알 수가 없다고 해요. 이게 조금 신기한 게 편평사마귀가 뿌리가 다 제각각이래요. 어떤 건 길고 어떤 건좀 짧고 뿌리의 깊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한 번에 제거가 다 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피부과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도 이 시술을 진행을 하기도 하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다양한 병원을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보통은 CO2 레이저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CO2 레이저로 알고 있고 이건 병원마다 시술하는 레이저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자문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피부과 전문의께서 자문을 해주시기로는 대부분 점 빼는 레이저로 알고 있는 CO2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고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문의께서도 얘기를 하시기를 많게는 20% 이상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얼굴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일정 크기 이상 되거나 미용적으로 조금 보기 싫은 부분 위주로 먼저 삭제가 가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라서 1회만으로는 이제 완치, 그러니까 완전히 치료가 가능하지는 않고 천천히 천천히 삭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도 제거를 받았거든요. 얼굴 전체적으로 진짜 만족스러운데 눈에 여기 아래에 두 군데가 약간 다시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제가 거울을 보면 보여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이 댓글 달아준 거를 바탕으로 물어봤는데요. 스크럽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필링은 쓰면 더 번진다고 하던데요. 토너 패드로도 올맞다라고 하는 몰랑이 분도 있는데 이거 실한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시 생기더라.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질문 진짜 많았어요. 피부에 상처를 내는 시술들 같이 하면 안 된다던데요. 혹은 요즘에 MTS 관련된 이런 거 쓰면 번진다고 하던데 쓰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거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전문의 분들 제가 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피부과를 운영하시는 분에게도 여쭤봤는데요. 단 한 분도 어떠한 의사 선생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지 못했어요. 제가 진짜 질문지를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지 못했어요. 특히나 마지막에 MTS 관련된, 스피클 관련된 제품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해주시지 못했습니다. 그 저도 진짜 답답했는데요.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문을 진짜 많이 받아봤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100% 확신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걸 쓰면 안 된다, 이걸 쓰면 번진다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카더라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는 얘기라서 의사로서 마땅하게 답변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유를 물어봤는데 편평사마귀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예요. 특정 원인을 규정을 짓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긴 해요. 어쨌든 이게 바이러스지, 이 바이러스가 화장품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의사로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해주기로는 혹시라도 이제 고민이 된다면 쥐어뜯거나 억지로 압을 과하게 누르거나 짰을 때 번지기 때문에 최대한 압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케어를 하거나 제품을 쓴다면 최대한 압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부드럽게 사용을 해주는 걸 권장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한 상황 혹은 제품으로 100% 확신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카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뭐 쓰면 안 된다던데요 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왔는지 찾기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편평사마귀가 몸에서 몸으로 서로서로 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롤링하고 문지르고 하면서 번졌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의도 특정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정말 마음 편안하게 카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보니까 무리한 압을 피해주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릴게요. 그보다도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기로는 면역력, 컨디션 관리, 몸에 이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관리했었던 방법도 궁금하잖아요. 이제 촬영도 계속하고 그때 당시에 라이브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3일, 4일 안으로 빠르게 진정이 필요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는데 병원마다 또 제안주는 가이드가 다 달라요. 어떤 병원은 듀오덤을 붙이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재생 크림, 후시딘, 마데카솔을 바르세요 라고 하는 병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2, 3일 정도는 물에 가급적 닿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물에 닿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샴푸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샴푸 이렇게 거꾸로 누워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샴푸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였다 보니까 후기를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막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진짜 좋다는 거예요. 후기를 찾아보다 알게 된 건데 마데카솔 분말 가루예요. 보통 마데카솔이 상처를 회복하는 데 좋잖아요. 그 상처를 회복하는 그 마데카솔을 압축시켜가지고 이렇게 분말 가루를 만들었다고 해요.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를 화장품이랑 섞어서 사용을 해줬어요. 1일차, 2일차 동안은 아무런 제품도 쓰지 않았고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가 있어서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랑 마데카솔 분말가루만 섞어가지고 3, 4시간에 한 번씩 듬뿍듬뿍 얹어줬고요.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는 화장품은 아니고 의약 외품이에요. 그래서 보조적 상처 치료 연고 혹은 피부 궤양에 효과적이고 피부 상처에도 효과적이다 보니까 상처를 조금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여드름 흉터 연고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안에 얘도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에 좋고 상처 회복에 좋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랑 마데카솔 분말가루를 같이 사용을 해줬고 효과는 꽤 괜찮았었어요. 저는 한 이틀 정도 썼는데 보통 딱지가 되게 진하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딱지도 심하게 지지 않고 피부 자체가 이렇게 살살살살하고 회복되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로 이틀 정도 진짜 듬뿍듬뿍 아끼지 않고 사용을 했고요. 3일차부터는 스킨케어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파티온의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에다가 마데카솔 분말가루를 같이 섞어줬어요. 그때 좀 중요하게 케어 방법을 알려줬던 것 중에 하나가 보습 잘 챙기라고 했었거든요. 수분 앰플이나 진정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파티온이랑 써봤는데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진짜 듬뿍듬뿍 수분 보습도 채워주고 진정도 해줬고 그 다음에 보습 크림으로는 센텔리언 24 요 제품이랑 마데카솔 분말가루를 같이 또 섞어가지고 그 다음 제품으로 사용을 해줬어요. 저는 4일 정도 만에 진짜 금방 회복이 돼가지고 화장도 하고 오늘은 딱 일주일 차인데 진짜 만족스럽긴 했었거든요. 우리 몰랑이 분들 중에서 혹은 이제 제거하러 갈 예정이거나 이미 제거를 했거나 조금 빠르게 흉터를 남지 않게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사용했었던 루틴을 추천드릴게요. 편평사마귀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색소침착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흉터 관리, 색소 침착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가지고 3, 4일 정도 집중 케어를 해줬는데 저는 꽤 효과적이어가지고 알려드리는 꿀팁이니까 몰랑이 분들도 이렇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가격이랑 후기를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가격은 병원마다 진짜 다 달라요. 이제 뭐 개당 5,000원인 경우도 있었고요. 혹은 50개, 100개 단위로 끊어가지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인 병원도 있다 보니까 잘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개당 5,000원이라 그래서 전 진짜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얼굴만으로 이게 30개를 제거를 했잖아요. 가격이
꽤 비싸요. 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약간 묶음으로 가는 게 훨씬 저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병원 잘 알아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 3일차까지가 조금 흉했고 4일차부터는 진짜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화장에도 문제가 없었고 뭐 톤업 선크림 써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제가 잡티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 색소침착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 비립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에 다 제거를 하고 나니까 저는 꽤 만족스럽긴 했었거든요. 저도 물론 여기 지금 보면 1회만으로 안 됐기 때문에 겨울쯤에 한 번 더 가려고 하고, 이게 겨울을 더 추천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자외선 때문에 겨울을 조금 더 추천해 준다고 해서 참고 참았다가 겨울에 한 번 더 받아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물랑이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고 전문의 자문도 받아보고 많이 알아볼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게 내 몸 컨디션 그리고 면역력에 따라서 다시 올라오고 숨어 있었던 애들이 다시 발현된다고 하니까 저는 영양제를 더 챙겨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랑이 분들도 고민이 된다면 몸 컨디션 관리, 진짜 잠 푹 자고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 관리 잘 해주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편평사마귀 얘기들, 그리고 편평사마귀 썰들도 얘기를 해봤는데, 편평사마귀 고민이신 물랑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편평사마귀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다 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 담지 못한 내용들 혹시 제가 알고 있다면 댓글로 또 달아보려고 하니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물랑이들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